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주얼 가수 김범수 씨가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의류 모델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김범수 씨와의 빵빵 터지는 데이트 지금 함께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 예. 뭐. 비주얼 가수. 감사하죠. 예. 화보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의상. 처음 하는 촬영인데도 어색함 없이 비주얼 가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김범수 씨. 이 모습을 보면 예. 많은 동료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타고났나요? 이렇게 타고난 김범수 씨에게 도전장을 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운서계의 폭풍 비주얼 예능 대세 저 아나리였습니다. 와우. 언제까지 이런 거 있을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야성적인 비주얼을 위해서 깨끗한 가슴에 털 좀 그려봤는데요. 멋있지요? 문신 같아요. 그게 안쓰러워. 요즘 정말로 우리 김범수 씨 인기가 아이돌 가수 못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세계가 열렸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비주얼 가수라는 네. 얘기를 직접 자기 입으로 하면 네. 뭐라고 하던가요? 아, 정말 어이없어요. 내가 이제 띄워주니까 거기까지 갔구나. 김현우 씨하고도 또 정재형 씨 이런 분들 네. 예능에서 굉장히 잘 되고 계시거든요. 비주얼계 네. 아이콘들 얘기하시는 거죠. 잘 되겠다. 글쎄 저는 다른 분들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네요. 역시 자신감이 넘쳐요. 생각 한번 밝혀주시죠. 얼굴, 몸매, 키가 두루되는 현모 양처. 가지가지 하시네요. 요즘 그 잘 나가는데 네네. 제가 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는 가수 첫 방송 전에 섹션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얼굴은 아직까지는 전 신인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자기만의 다섯 글자로 한번 정의하면서 나는 가수다고 뭐고 내가 범수다. 야 이런 예능감을 끌어내준 사람 바로 저 인상도였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키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대표주자죠. 바로 매니저였던 박명수 씨. 박명수 씨 얘기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김범수 씨 매니저 이후에 GD와 만났는데요. 바람 났어. 그렇죠. 대박 예. 났잖아요. GD니까 가능했던 거지. GD가 다 한 거예요. 박명수 씨가 아무것도 안 했죠 뭐. 지금 연락하십니까? 아, 연락 좀 바꿨더라고요. 연락 좀 받으세요 형님. 얼굴 없는 가수에서 비주얼 가수로 등극하며 김범수 씨의 진가를 발휘했던 나는 가수다의 다양한 무대들. 자, 그중 팬들이 뽑은 파격적 무대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김범수 씨의 파격 변신이 돋보였던 일렉트로닉 버전의 희나리 무대였는데요. 발라드 가수에서 댄스 가수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그때 사람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아직 안 길어가지고 예, 오늘도 사실 좀 더 길었어야 되는데. 준엽 씨가 얘기했던 걸 들어보니까 네네. 많이 즐기기 위해서 네네. 많이 공문하신다고. 형님 또 못할 소리 하셨네요. 이제는 하루 놀면 일주일은 쉬어야 돼요. 그런 체력이에요. 네. 셔플 댄스라고. 그렇죠. 그 희나리에서 네네. 선을 보였었는데 그냥 묻혔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때 풀지 못한 하늘 풀듯 셔플 댄스를 추는 범수 씨. 다른가요? 네. 아, 이게 셔플 댄스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봤는데요. 네, 보기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옷 때문인지 자꾸 올드한 춤이 쳐지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안 맞는 걸로 하는데. 김범수 씨가 생각하는 베스트. 임과 함께. 세련된 편곡과 폭발적 무대 매너로 청중단 평가 1위를 받으며 김범수란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해준 최고의 무대였죠. 노래하는 사람이길 정말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멋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생각. 지금 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조언을 드린다거나 뭐 그런다는 건 좀 웃기고요. 편하게들 하세요. 네, 요즘 전 세계 K-POP이 붐이 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김범수 씨가 기여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전국 투어 공연을 마치면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그 미국이랑 동남아, 네. 중국 쪽에서 더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왕자격이에요. 왕자격이에요. 망가지지 않은 저의 비주얼 잘 간직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범수 씨 또 만나요. Get online.